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다문화 결혼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간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도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 줄면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다문화 결혼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000여 건으로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하락해 13,900여 건으로 최저치 기록이 1년 만에 다시 경신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경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은 다문화 결혼이 33.9%나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제 이동이 감소하면서 다문화 혼인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 감소하면서 경북의 다문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도 15.5% 139명 감소했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6.3%, 경북은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다문화 학생은 12,544명,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등, 고등, 유치원의 순입니다. 한편 다문화 혼인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등의 순입니다. 또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는 24.8%로 전년보다 9.4%포인트 감소했고 이혼한 다문화 가정의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9.4년으로 전년 대비 6개월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